제 이름은 성능경이고요. 1944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73년 제2회 ST전에서 상태성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입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이런 미술을 안 하겠다 결심을 하고 한 것이 74년 제3회 ST전에서 발표한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라는 신문을 읽고 오리는 개념적 성향의 미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개념 미술로 일관을 했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진, 설치, 행위, 기타 다양한 분야로 그 매체로서 미술에 진입을 했고 또 그거를 실천해 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문지가 아니고 신문이에요. 내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내가 타이틀을 신문지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물질이죠. 근데 신문 땡땡 1974년 뭐 이렇게 6월 1일 이후 신문을 다루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건 정보의 정보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정보로서 신문을 접근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신 체제에서의 그 뭐 정말 숨 막히는 시절에 뭔가 큰 소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외치진 못하는 거지. 말하자면 예술은 원래 샤우팅으로부터 출발하거든. 뭔지는 몰라. 그러나 샤우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술. 그게 예술인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말하자면 거의 뭐 유신 시절에 뭐 유일신적인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죠. 스피커에서 일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절, 소통이 불가능했던 시절, 그 시절에 그거에 대한 그 저항으로서 신문 오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작업이 내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개념 미술 때문에 된 건 아니고 내가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역사 앞에서 솔직하자. 그게 내 깃발이었었어요. 그게 내 등대고. 그래서 그 생각, 그 문장 하나, 역사 앞에서 솔직하자. 이 단어, 문장 한 기절만 들고 나는 그 가시밭길, 뭐, 오프 더 비튼 트랙을 간 거예요. 그 길 없는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들긴 들어. 길 없는 길을 가려니까, 길을 만들면서 가려니까 힘든 거죠. 현장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 74년도 작업에서 출발하는 작업입니다. 현장을 하게 된 계기는 신문에 보면 그런 기호가 나와요. 세모 표시라든지 원 표시라든지 화살표라든지 X 표시라든지 그런 표시를 편집자가 그 사진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편집자의 의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여기를 보세요. 보는 방법을 지시하는 거예요. 일방적 보는 방법이 지시에 대해서 좀 안아서 다른 보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시도했던 작업이 현장 8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작업 방법을 견지해 왔고 85년에 개인전을 때 한 1500여 장 넘는 작품을 인쇄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진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치.
ST의 방평생은 SC가 35살이 되던 해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찍어준 그 단체 사진, 학급 단체 사진, 그 뭐 진짜 우표딱지만한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최초의 내 사진이에요. 그 사진으로부터 학창시설 소풍 가서 찍은 사진들, 중고등학교 때 무슨 사진, 대학교 때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친구 결혼식의 사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 내 군대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사진이 75년에 사과라고 하는 작업을 마지막 사진으로 해서 그 작업을 그 사진들을 모아서 마이크로 렌즈로 접사 촬영을 했고 확대 인화해서 그걸 보여주는데 내 눈에다가 주인공인 내 눈에다가만 검은색 실크 스크린으로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인 내 얼굴 내 눈 부위만 말하자면 거세가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론 이제 뭐 주인공이라고는 작가주의라 할까 그런 것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서 입체 73년에 제대하고 나니까 한참 입체 미술이 최고 정점에 있었고 그 정점에서 약간 내려가면서 이제 그 백색 회화 라고 하는 것이 좀 득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70년대 후반이 되니까 온통 허연 미술관 벽면에 희꾸무레한 백색 미술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내 개인적 서사를 이야기하자. 거대 서사로부터 소서사로 한번 진술을 해보자. 그러면서 앨범에나 있을 법한 사진을 가지고 공적인 전시장에다 제시하는 거죠. 아주 사적인 사진을 아주 공적인 장소에 제시함으로써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작업이 이제 그 SC의 반평생입니다. 내가 거주하던 내 안방, 부부방을 18장으로 등분을 해서 벽면을 촬영한 아주 내밀한, 아주 사적인 공간입니다. 완전히 소등, 불을 꺼놓고 깜깜한 데서 조리개를 완전 개면 빛이 막 쏟아지겠죠. 카메라를 찍어야 될 장소에다가 맞춰놓고 어두운 데서 찍을 때 보조 등으로서 그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터트리는 거예요. 인화를 하게 되면 그런 내 모습이 이제 실루엣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 내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찍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내가 이제 행위 미술가이기도 하니까 사진 작업이지만 그런 행위의 과정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미술에서 중요하냐? 그렇다면은 과정이 결론을 유보하고 계속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결론의 인자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결론을 유보하고 계속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내 작품이 전부 다 퍼포먼스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객 앞에서 하든 사진으로 제시하든 설치로 제시하든 전부 다 그게 퍼포먼스와 연계가 돼요.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퍼포먼스가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내 모든 작업이 퍼포먼스의 일환이다.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도 한 약 한 달 넘게 거진 두 달 가까이 신문을 매일 오리는 행위 그것도 퍼포먼스예요. 신문을 읽고 오리는 행위도 퍼포먼스예요. 사과를 먹는 행위도 퍼포먼스고
손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행위도 퍼포먼스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그런 행위의 그 전개가 없다면은 내 예술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게 Everyday English인데, 그거는 신문에 보면 English Review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한문, English Review, 그 다음에 일본어. 그 세 가지 파트, 그 밑에 바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운세란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조금 잡다한 신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뭐 예술로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슬슬 하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예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은 집어쳤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기질적으로 그런 요소가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예술로 해야 되겠다. 한 것이 한 2018년 정도까지, 2019년? 거진 한 10년 넘게 했죠, 그거를. 한 5,000장? 거진 돼요. 영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한 예술가로서, 물론 예술이 제일 중요하죠. 내 예술, 그 다음에 내 공부. 그 에브리데이 잉글리시도 공부는 공부니까요. 공부. 또 하나는 내 삶. 내 삶과 내 공부와 내 예술, 그것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면 예술가로서 상당히 행복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가 영어를 해서 굉장한 영어 실력을 발휘하겠다든지 뭐 말을 유창하게 하겠다든지 그러한 욕심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술가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으로서 한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게 이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에 대한 내 생각이었고, 삶, 예술, 공부, 요게 아주 삼위일체가 되는, 예술가로서 뭘 더 바라겠어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되면 그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됨으로써 아름답게 된다 이거예요. 2021년 7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성격이 있는 그림, 예술이죠. 밑그림 할 때는 우리가 드로잉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슨 유화 같은 걸 그릴 때 대충 윤곽을 잡아놓는 그림, 그게 이제 밑그림이죠.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 가서 하는 행위의, 말하자면 이제 예술이죠. 화장실 토일렛에 변기에 가서 앉아가지고 일륜지 대사를 좀 치르고, 그걸 이제 휴지로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지로 닦은 것 자체가 약간 드로잉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그거를, 물론 똥이니까 아주 더럽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어쨌든 그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똥이기 이전에 나한테는 드로잉으로 보였다. 상당히 그 농도도 있고 뭐 스피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뒤를 보고 닦은 종이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앱을 통해서 색깔과 형태의 변형을 얻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의도치 않게 모르게 굉장히 그 화려한 예술이 나오더라. 그게 나는 사실 그 디지털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무작정 해봤는데 의외로 효과가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미술을 나는 이제 얘기하기를 생리적 미술이다. 매일매일 그 일륜지 대사를 치르는 과정을 몇 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생리 미술이다. 만약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밑닦은 그림을 뭐 생리학자가 본다든지 대변 연구가가 봤을 때는, 아, 한 사람을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관찰할 수 있겠구나. 꽃다 들판에서 꽃을 꺾어 모아서 미의 여신 엔솔로, 이거 뮤즈의 신전에다 갖다 바친다. 그게 엔솔로지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옛날에 미의 여신의 신전이지만 오늘날의 그 뮤지엄이나 또는 그 갤러리는 자본의 신전이다 이거예요. 그 자본의 신전에 똥다발을 갖다가 올리겠다. 그게 내 그 의도였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개념 미술을 했고 정보체로서 했고 밑그림도 마찬가지고 에브리데이 잉글리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과정 중심의 행위로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다. 90년대 초반부터의 행위는 우리는 이렇게 옴니버스적인 것, 한 행위의 단위를 이렇게 엮어서 보면 긴 행위의 묶음이 되겠죠. 피아노 음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음악이 되고 또 쇠사슬 같은 거 이렇게 엮어놓으면 엮어서 긴 사슬이 되고 그런 모듈 형식을 통해서 내 예술을 퍼포먼스를 만들었다. 그게 내 퍼포먼스의 차별점이죠. 구별점이고 차별점이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정호 선생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평생 이분은 이거 한 장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함경북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무시하고 지죽박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는 대동여지도인데 제주도가 저 함경북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평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평양은 저 제주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은 저 강원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환상이 있어요. 그게 통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미술 속에서는 이루어진다. 통일이.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 이 작품의 기원은 1974년에 또 하나의 내 명작이 있어요. 세계 전도를 시줄과 날줄로 오려가지고 뒤 섞어놓으니까 세계가 전도된 거지. 그러면 통합되는 거지. 세계가 바다도 없고 육지도 없고 뉴욕도 없고 다 한 덩어리가 돼. 런던도 없고 서울도 없고 조선도 없고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중국도 없는 그런 지도를 만들었었죠. 세계 전도의 50주년이고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도 50주년이 됐고 어떤 이것도 50주년이 된 세계 전도의 후발작으로서 대동여지도 통일코리아라고 하는 작업을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이 작품을 하게 돼서 정말 50주년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 74년에는 두 작품밖에 안 했어요. 신문하고 세계전도 두 작품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작품을 올해 광교에서 기념전을 하는 거예요. 말이죠. 기념전. 기념전을 진짜 하게 됐네. Thank you so much. Very much.